국민 56.2%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6개월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25점 이하의 매우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. 64.5%는 50점 이하의 낙제점을 매겼습니다. 7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비율은 22.8%에 불과했습니다.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2.3%포인트 하락한 30.5%를 기록하며 간신히 30%선을 넘겼습니다. 부정평가는 3.0%포인트 상승한 68.1%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 63.0%는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데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.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31.4%에 그쳤습니다. 또 국민 37.8%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상호 견제, 감시의 긴장관계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24.1%였습니다. 이를 더하면 국민 61.9%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긴장 또는 비판관계로 가야 한다며 새로운 당정관계 정립을 요구했습니다. 윤 대통령과 당정일체로 가야 한다는 응답은 32.7%에 그쳤습니다. 국민 65.1%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국정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.9%에 불과했습니다. 정당 지도에서 민주당은 49.1%의 지지를 받으며 36.1%의 지지를 얻은 국민의힘에 크게 앞섰습니다. 두 당의 격차는 지난주 16.1%포인트에서 이번 주 13.0%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. 정의당의 지지율은 2.4%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.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.